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롬더스트릿의 정한별입니다. 오늘은 입문자,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하루 10분 유산소 루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5월 2일 월요일인데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강이나 이런 데 가셔서 저희 영상 틀어놓고 유산소 딱 하신 뒤에 가벼운 러닝이라든지 이런 거 추가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운동 한번 빡세게 같이 따라와 보시고요. 10가지 동작이 무엇인지 우선 제가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하이니 탭입니다. 이때 손은 무릎이 닿는 지점에 딱 뻗쳐놓고 손바닥을 무릎으로 때린다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런지인데요. 점프 런지 아니고 그냥 런지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시고 이어서 점핑 잭 들어갈 겁니다. 흔히 팔 벌려 높이뛰기라고 하죠. 이어서 니 레이즈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하프 버피라는 걸 진행해 볼 거고요. 이어서 바이시클 크런치, 크로스 마운틴 클라이밍, 러시안 트위스트, 플랭크 토탭, 인앤아웃이라는 동작으로 총 10가지 동작을 마무리해 볼 겁니다. 동작 진행은 45초 진행 후에 15초 휴식을 반복할 건데 10가지이기 때문에 딱 10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차피 몇 분 뒤면 끝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오늘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동 시작 전에 타이머 어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타이머 플러스라는 어플인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타이머 쳐가지고 바로 나온 걸 다운받은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실 줄 몰랐기 때문에 타이머 플러스 검색해 주셔서 세팅! 여기서 스톱워치도 있고 타바타도 있고 라운드도 있고 다 설정이 가능해요. 10초 뒤에 하이니 탭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여러분 오늘 운동 어렵지 않아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저거 뛸 때 보면 소리도 안 나고 되게 가볍게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뒤꿈치를 쾅쾅 땅을 찍으면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민폐를 끼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최대한 앞꿈치로 뒤꿈치가 아예 안 닿고 올라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을 무릎으로 때린다는 생각으로 계속 뛰는 겁니다. 첫 번째 동작으로 숨을 확 끌어올리기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자,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15초 동안 휴식을 하고 런지 진행할 거예요. 런지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서서 앞뒤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당연히 번갈아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런지 같은 거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막 크게 자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내 무릎이 양 무릎 다 90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 쌤 저는 자꾸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려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골반에 손을 딱 넣고 손날을 골반에 놓고 여기 접히는 지점이 손날이 찝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손이 찝힌다는 건 무릎이 잘 접혔다는 거니까요. 오케이, 런지까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은 점핑 잭입니다. 흔히 팔 벌려 높이 뛰기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자,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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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로 층간소음 나지 않도록 뒤꿈치를 쾅쾅 찍는 게 아니라 앞꿈치로 요가 매트 같은 거 이제 깔아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드디어 마스크 착용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제 철봉으로 잠깐 가서 니레이즈를 해볼게요. 자, 3초. 철봉을 잡고 무릎을
당기는 겁니다. 셋, 넷, 다섯. 자, 이 니레이즈 같은 경우는 복근이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잡고 있는 손이 더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약간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지금 숨이 차니까 저도 전완근이 평소보다 빨리 털리는 것 같아요. 자, 5초밖에 안 남았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하프 버피 진행해야죠. 다시 원래 자리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초. 시작. 하나, 둘, 여기까지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완전히 이렇게 딱 손바닥이 정면을 보도록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 숨이 차니까 점점 말이 줄어드는데 저희가 음악 최대한 신나는 거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쫓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바이시클 크런치입니다. 이거 할 때 진짜 복근 엄청 조일 거예요. 단단히 준비하시고 다들 살짝 누워서 몸을 비스듬히 내려놓고 여기서 서로 팔꿈치와 무릎이 닿도록 돌리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누워서 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 운동도 안 될 겁니다. 몸이 같이 따라 올라와줘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크로스 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복부가 상당히 말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쪼입니다. 엄청나게 쪼여요. 이거 되게 힘든 동작이니까 힘들다고 해서 목을 강하게 당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된다면 살짝 옆에 놓고 이렇게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와. 자, 다음은 크로스 마운틴 클라이밍입니다. 흔히 아는 마운틴 클라이밍을 무릎을 반대편을 향해서 찍는 크로스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평소처럼이 아닌 살짝 꼬아주면서 네, 오른 무릎으로는 왼쪽 팔꿈치를 향해, 왼 무릎으로는 오른쪽 팔꿈치를 향해 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푸시업처럼 손목 위에 어깨가 오도록 수직선상에 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깨도 같이 뜨거워질 거예요. 아, 좋습니다. 역시 사람은 유산소를 하고 숨통이 트여야 돼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앉아서 다리를 살짝, 뒤꿈치를 살짝 띄워놓고 러시안 트위스트를 진행할 건데 힘든 분들은 뒤꿈치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손을 모아서 반대편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찍는 겁니다. 이때 힘든 분들은 뒤꿈치가 다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아, 상당히 힘든데요. 아, 좋습니다. 원래 이 정도는 해야 유산소 효과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이에요. 우리가 이거 끝나면 벌써 여덟 동작이기 때문에 두 동작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와. 자, 이제는 플랭크 토탭이라는 동작입니다. 플랭크 자세를 취해주시고, 이거 정말 여러분들 쉬라고 만든 거예요. 한 다리씩 바깥쪽으로
찍고 돌아오고 이때 당연히 복부가 계속 말려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허리가 꺾여서 복부가 풀린 상태로 플랭크를 진행하면 그냥 어깨에 들어가는 부하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복부를 딱 단단하게 잡아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돌아오고 찍고 돌아오고 오케이. 자,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동작입니다. 인앤 아웃 진행할 거고요. 우리 아까 하프 버피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프 버피 했던 것처럼 인앤 아웃 계속 진행해주면 돼요. 무릎을 당겼다가 돌아오고, 당겼다가 돌아오고, 당겼다가 돌아오고. 이때 여기서 힘들다고 이렇게 깔짝깔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깨만 더 힘들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계속 기억해 주시면. 자, 여러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걸 추가로 넣자. 자, 화이팅! 와. 와. 네, 제가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목이 살짝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저도 오디오 안 비우고 여러분들이 계속 동기부여 받으면서 저 동작 쫓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수가 자꾸 줄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즐거운 음악 그리고 중간중간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다들 쫓아오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오늘 운동이 도움이 되셨다면 땀이 조금이라도 삐질 난다면 저희 프롬더스트리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아, 진짜 힘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프롬더스트리의 정한별이었습니다.